안녕하세요. 부활입니다. 아휴, 자다가 일어나서 좀 정리 좀 하다 보니까 공기질 측정기 짜잔을 꽂아서 측정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TVOC가 거의 2000이 나오고 있네요. 2000은 아니라 2.0, 1.5, 지금 1.5가 나오고 있네요. 저기 보이는 저걸 좀 추워서 저거를 좀 따뜻하게 계속 틀어놨거든요. 틀어놓고 한 4시간쯤 잤나 봅니다. 보니까 이제 이게 히터도 되고 에어컨도 되고 그냥 일반 송풍 기능도 있네요. 그래서 한번 뜨거운 걸로 한번 틀어볼게요. 뜨거운 걸 틀면서 공기질 측정하는 걸 일단 둬보겠습니다. 딱 빨리 올라가진 않죠? 지금 막 틀었는데 1.42 정도 나오고 있어요. 이거를 팬으로 한번 돌려봤습니다. 난방이 아니라 그냥 팬. 예전엔 제가 송풍이라는 기능이 왜 필요한지 몰랐는데, 바깥에 있는 공기를 그냥, 넣는, 창문을 열기 싫고 저걸 그냥 여는 그런 사람도 예전에도 있었나 봅니다. 잠깐 빠지는 것 같지만, 뭐 많이 빠지지 않네요. 1.38 정도 나옵니다. 별로 같은데요? 그러면은 창문을 열고 바깥에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. 근데 바깥에 나가면 0이어야 되잖아요? 바깥에 나가니까 좀 추워요. 여기가 저 멀리 저 아마도 이게 고속도로인 것 같아요. 고속도로인지 뭐 그냥 도로인지 모르겠어요. 워낙 여기 자동차들이 빨라서 도로가 진짜 야 엄청 좋더라고요. 뭐 요즘 한국도 뭐 국도들이 엄청 빠른 고속도로 비슷하게 편해 가고 있는데 뭐 엄청난 고속도로가 엄청나게 큰것 같은 막 그냥 와 놀랐습니다. TVOC가 1.2 정도 조금 빠졌는데 많이 안 빠지네요. 여기가 LA 외곽에 있는 뭐 LA 뭐 무슨 호텔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온도가 보니까 이것도 빨리 안 빠지네. 여기는 24도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16도 정도 되나 봐요. 날씨가 좀 춥네요. 야, 어제 그제 복장을 보더니 어떤 아저씨가 콜드 콜드 하면서 지나가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. 딱 내리니까 추워요. 그냥 저걸 다시 입어야겠더라고요. 그 패딩을 다시 모든 사람이 패딩을 다 입고 다녀요. 16도인데 왜 그렇게 추운지는 잘 모르겠어요. 서울에서도 16도면 패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.0. 여기 기온이 뭐 좋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LA가 지중해성 기후라고 뭐 인터넷 직자로 좀 살펴보니까 있던데. 1.2 정도뿐이 안 되는데? 빨리 안 빠지네. 왜 그러지? 일단 뭐 귀찮네요. 뭐 여기 바깥이 1.1 정도, 1.2 수준이니까 그냥 대충 살랍니다. 아유, 피곤해. 피곤하네요. 이제 이거 측정하는 것도 피곤해졌어요. 들어오니까 바로 또 1.4로 올라가는데, 바깥하고 큰 차이가 없다, 뭐 그런 생각도 들고, 왜 그럴까라는 생각 좀 들어요. 이게 잘못 초기화가 됐나? 그런 생각도 들고, 저기 자동차 길이 있어서
기본적으로 유기화합물 수치가 높은 건가? 그런 생각도 들고. CO2도 문을 닫아, CO2 농도가 400 정도 나오는군요. 서울보다 공기가 더안 좋은 것 같은데? 이상하다. 방문 닫고 보면은 600 정도 나오고, 600 ppm. 아, 모르겠어요. 그냥 대충 일단은 피곤, 일단 내일을 위해서 자야겠습니다. 여기까지 부활이었습니다.